네, 중학교 1학년 3과 듣기 세 번째 파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Welcome to 한국 Middle School Radio Station. Parents' Day is coming soon, so we prepared a special event. Sing a song for your parents and post it on our homepage. We'll pick three songs and send prizes to the singers. Are you good at music? Then join us today. 자, 우리말로 보죠. Welcome to 한국 Middle School Radio Station. 한국 중학교 라디오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요. Middle School, 그러면은 중학교죠.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중간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랑 초등학교 중간에 있죠. 그래서 Middle School, 그러면 중학교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라디오 스테이션, 스테이션이란 말은 정거장 이런 말도 있고요. 또는 이제 소방소 뭐 이런 게 경찰서 이렇게 할때뭐 어떤 본부의 본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 본부.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중학교가 middle school이면은 고등학교는 high school 이렇게 하죠. 대학교는 university 또는 colleg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국중학교 라디오 방송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Parents' Day is coming soon. 자, 어버이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is coming. 뭐뭐 이제 하고 있는 중이다. 오고 있는 중이다. 자, 이것은 현재 진행 시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soon이라는 말 때문에 이제 어버이날이 올 것이다.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 자, 어버이날이 곧올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오고 있습니다. So we prepared a special event.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벤트는 사건 또는 행사 이런 뜻이 되겠어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자, 행사란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prepared 그러면은, 자, 이와 같이 이제 D가 붙어갔고요. 과거 시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제 E로 끝나면은 그냥 D 하나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썼어요. 준비했다. 준비했습니다. Sing a song for your parents and post it on our homepage. 자,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sing 그러면 노래하다. song 그러면은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다. sing a song. 자, for는 무엇을 위해란 말이죠. 부모님을 위해서 노래를 하세요. 그리고 post 올리세요. post란 말은 어디에 게시하다, 올리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post something on 그다음에 장소 이렇게 나오면요. 자, 무엇을 어디에 올리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홈페이지라고 하죠. We'll pick three songs and send prizes to the singers. 우리는 노래 세 개를 선택해서 자, 상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will 그랬는데요. 자, will이란 말은 we will의 준말이 되겠어요. will 그러면은 we will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자, will이란 말은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말이죠. pick이란 말은 선택하다, 고르다. 이런 말이죠. 다른 말로 choose.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자, send는 보내다. 이런 말이고요. prize는 상, 상품을 말합니다. singer, 노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노래하는 사람한테 상품을 보내겠습니다. Are you good at music? 여러분들은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Then join us today. 그러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join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뭐뭐 함께 하다란 말이고요. join 다음에 모임이 나오면은 어디에 가입하다란 말이 되겠습니다. So join our club. 그러면 우리 모임에 가입하세요란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파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파일 들어보세요.